빅 시청자 여러분, 영화 살아남은 아이에 출연한 배우 최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저의 버킷 무비는요, 핀란드 감독인 아키 카우리스 마키의 성냥 공장 소녀입니다. 성냥 공장에서 기계처럼 일하는 소녀 아이리스.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무기력한 부모를 돌보며 집안일까지 도맡아야 하죠. 사람의 온기를 느끼려 나가보지만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산 드레스를 입고 외출한 날, 그녀는 한 남자와 밤을 보냅니다. 아이리스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지만 그는 모진 말로 그녀에게 상처를 주죠. 얼마 뒤 아이리스는 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응답뿐이죠. 일로 인해 부모에게 버림까지 받은 아이리스. Me molemmat toivomme, että täältä päästyäsi etsisit itsellesi toisen asunnon. 그녀는 망가진 삶을 끝낼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과연 아이리스의 복수극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시니컬하고 담백하게 담아낸 한 노동자 소녀의 비극. 배우 최무성의 버킷 무비. 영화 성냥 공장 소녀입니다. 이 감독님의 영화가 한국에서는 그다지 많이 알려지진 않았다고 봅니다만, 사실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매니아를 가지고 있는 감독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인물을 조금 낯선 시각으로 그려냈다고 해야 될까요? 비극을 좀 다른 시각으로 그려낸 느낌? 이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각이 재미있는 영화. 되게 독특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좋아합니다. 아이리스가 바에서 그 자신을 유혹하려고 하는 남자의 자녀다가 그 취약을 타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은 누군가를 이제 괴롭히는 거잖아요. 살해를 할 수도 있는 장면인데, 그런 장면을 되게 블랙 코미디로 표현을 했거든요. 유머스럽게 어떻게 보면. 그 인물의 어떤 처해진 환경,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남성에 대한 어떤 페미니즘적인 시각까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짧은 순간 안에. 그렇게 건조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얘기를 그렇게 가볍게 이제 자기 할 얘기 다 하면서 그리는 영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구나, 감독님이. 그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조금 외로우신 분들, 혼밥 하시는 분들 보시면 같이 분노도 느끼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깔깔대고 웃기도 하실 것 같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버킷무비 성냥 공장 소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빅TV에서 꼭 찾아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영화 살아남은 아이 꼭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